깡깡깡. 흠, 아무도 없군. 헤헤. 심심한 날, 놀거리 필요한 날, 나는 폭탄을 만들죠. 아, 신기한 폭탄, 귀여운 폭탄. 내가 만든 폭탄은 친구집 최고용 폭탄. 하, 포만 신났네. 후, 무슨 소리쌤. 친구집을 철거해야 하는 내 가슴도 찢어지거든. 내가 보기엔 TNT 가지고 노느라 신나서 입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또 타키집도 지워야 해서 지금 귀찮아 죽겠고 입이 찢어지기 무슨. 근데 그건 말인데. 응? 왜? 그냥 내가 지으면. 에헤이 타키! 어? 지금 설마 그냥 타키가 만든다고 말하는 거 아니지? 그게. 그건 말이지. 내가 집을 지어줄 기회를 없애는 거라고. 즉 내가 용서를 빌고 사과를 하려는데 그 기회를 없애는 거라고. 한마디로 난 평생 용서받지 못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아니 내가 용서한다니깐. 아니 난 집을 지어줘서 용서 받겠어. 열심히 일하고 내 죄를 죄고한다. 이번엔 진짜 멀쩡한 집 지어주는 거 맞지? 그럼 당연하지. 그러니까 타키는 가서 푹 오랜만에 다이아나 캐고 있어. 푹 쉬는 게 아니고? 다이아 캐기면 집 짓기보다 힘든 거 아니야? 타키 지금 다이아 하나도 없어서 거지잖아. 그러니까 비상금으로 쓰게 얼른 캐둬. 뭔가 내 비상금이 아니고 포 비상금이 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캐러 갈게. 자. 굿. 대신 이번엔 집이 이상한 함정 만들기 없음이야. 흠, 함정 없음. 오키. 약속이야. 약속하도록 하지. 자, 그러면 함정은 설계도에서 최고. 설계도에 함정이 있었던 거냐고. 뭐야. 특기 포. 아이, 포 녀석. 이번엔 정말 잘 지어준다고 했으니까 멀쩡한 집이겠지? 그리고 함정도 없애기로 했으니까 이번엔 기대해봐도 좋을지도 몰라.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다이아가 다이아 발견! 싸! 벌써 다섯 개 낳겠네? 오늘은 좀 운이 좋은 것 같은데? 포가 완벽한 집까지 만들어주면 오늘은 정말 완벽한 날을. 자, 그럼 이제 이것만 먹고 돌아가볼까? 자, 가자! 어휴, 엄청 깊게 파내려갔네. 뭐야 이 통곡의 탑은. 흐흐흐. 잘왔다 도전자여. 어? 예상보다 조금 빨리 왔군. 아니 포 이게 뭐야. 이것은 지혜의 탑. 아니 집주인인 내가 속 터지는데 무슨 지혜의 탑이야. 통곡의 탑이지. 이 탑을 오르면 지혜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혜의 탑이 맞다. 아 그냥 계단이 힘들게 올라가는데 무슨 지혜가 들어나. 그리고 내 집 만들어준다며. 오, 타키 집은 잘 만들어놨어. 쭉 꼭대기에. 쭉 꼭대기에? 진짜 꼭대기에 잘 올려놨구나. 그래 알았어, 한번 가볼게. 자, 도전자 자. 입장. 아니, 뭐야 이게. 탑의 1층에 어서오시게나. 어? 도전자예요. 아 이상한 컨셉 잡지마. 이게 뭐야. 여기는 현재의 탑 1층 제일 쉬운 문제가 준비되어 있지. 예예. 못 맞추면 뭐 못 올라간다 뭐 이런 거지? 알았어, 일단 얼른 문제부터 내주시죠. 호호, 건방진 도전자로다. 너 시작층의 현재 포우가 도전자 태키에게 묻노라. 이 중에서 포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참고로 정답을 맞추면 여기 있는 걸 다 가져갈 수 있다. 만약 틀리면? 틀리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다음 층으로 간다. 뭐야, 틀려도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럼 대충 아무거나 막 고르고 빨리 꼭대기로 가야지. 타키, 그러지 마. 내가 열심히 준비한 거란 말이야. 아니, 포 컨셉 무너졌잖아. 얼른 다시 잡아. 타키요, 그러지 말기나. 혼자가 열심히 준비한 거란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포가 가장 좋아하는 거라. 일단 포 하면 연어도 있지. 근데 연어가 두 개나 있네? 포는 불맛을 좋아하니까 구운 연어일까? 아니야, 포는 날로 먹는 거 좋아하니까 이 날로 된 생선일지도 몰라. 다이아도 그렇고. 알았어. 포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역시 케이크야. 도전자 타키요. 자네는? 나는? 참으로 어리석도다. 뭐야, 틀렸어? 포 예전에는 다이아보다 케이크라고 말했잖아. 내가 그랬나? 하지만 지금의 포는 아니다. 무려 수학을 배운 것이다. 뭐? 다이아 하나로 케이크 몇 개나 살 수 있는지 배워버린 것이지. 그러므로 다이아가 가장 좋다. 띠링. 도전자 타키는 정답을 맞추지 못했다. 빈털터리인 채로 다음 층으로 올라간다. 시스템 메시지도 입으로 직접 뺏는 거냐고. 일단 올라가 줄게. 가자. 아무것도 얻지 못한 타키의 발걸음은 무겁다. 쓸데없는 나레이션 넣지 말아줄래? 자, 집에서 기다리는
동생 배고픈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탑에 도전한 타키. 아니 그런 설정 없거든. 참.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타키. 하지만 다음 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뭔데? 잠깐만 기다려. 여기서 10초 정도 세고 있어. 좀 저리 가라. 알았어. 10초 세고 들어와. 센다. 웃기다. 자, 하나, 둘, 셋, 다섯, 일곱, 여덟, 여덟 들어간다. 잠깐만. 뭐야? 못 볼 수 없잖아. 여기까지 도착한 건 내 녀석이 처음이다. 에이, 그렇겠지. 방금 만든 탑이고 내가 처음으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수많은 도전자들의 모범이 되어주시기나 용사요. 아니 내 집인데 나만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들도 들어온다고? 나는 이 탑의 중간 관리자. 알고 있으니까 있어 보이는 척 하지 마. 오호, 대연자 포의 이름을 듣고 놀라지 않는 녀석은 내 녀석이 처음이다. 에이, 그래, 도착하는 것도 내가 처음이니 당연히 처음이겠지. 아니 잠깐, 뭐래도 처음 아니야? 자, 점프! 점프! 이 중간 측에서 점프를 한 건 아마 내가 처음일걸? 어때? 이 중간 층에서 기침을 한 것도 아마 내가 처음일 거야. 그래. 너가 처음이다. 정말 대단하군. 와, 탑에 엄청난 녀석이 나타났다. 아이, 갑자기 정상인 척 좀 하지 말아줘. 부끄러워. 아무튼 도전자 타키요. 그래. 1층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타키요. 그래. 어떤 질문이지? 집에서 기다리는 배고픈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탑에 도전했으면서 1층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도전자 타키요. 그런 타키 없거든. 대연자 포우가 타키에게 묻노라. 이 중에서 포우가 가장 재밌게 가지고 놀 만한 장난감은 무엇인가? 어디 보자. 이거 잠깐, 내 연구 과제들이잖아. 아니 언제 빼간 거야? 거기에 뭐야, 회수품까지? 예전부터 타키의 집에는 내가 만들어둔 비밀 통로가 15개쯤 있었는데. 15개라니 무슨 개미굴이냐고. 아무튼 자, 어서 골라보아라 타키. 알았어. 일단 포우가 재밌어 할 만한 거라. 이 건날개는 예전에 쓰다가 호되게 당한 적 있으니까 분명히 안 좋은 추억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총은 포우가 좋아하기엔 조금 수수한 면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남은 건 이 두 개인데, 하나는 날 수 있는 추진 로켓,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굴착 폭탄이니까. 그래, 좋아! 포! 정했어. 오호, 답을 정했는가 도전자 타키요. 그래, 정답은 바로 굴착 폭탄이야. 오, 왜 그렇게 생각하지? 포우는 폭발에 환장하니까. 좋은 이유다. 자, 그럼 다음 층으로. 하지만 좋은 정답은 아니군. 뭐라고? 틀렸다는 말이다. 아니 왜? 띠링, 도전자 타키는 정답을 맞추지 못했다. 빈털터리인 채로 다음 층으로 올라간다. 아니 그럼 포가 저 추진 로켓을 좋아한다는 말이야? 그렇다. 최근 저것에 푹 빠져서 요즘 놀고 있지.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분한 도전자 타키는 눈물을 흘리며 다음 층으로 갈 준비를 한다. 아니 눈물 안 흘리거든. 아니 빨리 다음 층도 돌파해서 꼭대기 내 집으로 가주겠어. 잠깐만 타키. 어? 같이 가시겠나 타키. 자자자자. 먼저 갈 거야. 잠깐만. 아니 천천히. 아니 같이 가자니까. 다리 왜 이렇게 빨라? 오케이. 자. 자. 뭐야? 공사 중? 이 그렇다. 탑은 아직 미완성인 것이다. 예상보다 도전자가 빨리 도착한 것이지. 아니 여기가 미완성이라는 말은 문제 안 풀고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지? 자싸, 얼른 내 집으로 가서 쉬어야지. 잠깐만. 왜? 눈물 젖은 탑의 꼭대기에 과연 그의 안식처가 있을 것인가? 설마 위에도 공사 중이라 집이 없는 그런 건 아니지? 있지, 있음. 아무튼 여기가 현장의 탑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 안 돼. 여기 서봐. 뭔데? 아니 그 표지판 뒤에 있으라고. 표지판 뒤에. 뭔데? 오케이 좋았어. 오, 여기까지 도착하다니 정말 운이 좋은 녀석이군. 그 밑에 그 어려운 문제들을 모두 돌파했단 말인가? 아니요, 뭐 틀려도 그냥 올라갈 수 있던데요? 아 맞다, 그랬지. 나는 이 지혜의 탑 최상층의 관리자 보다. 아이 그러니까 알고 있다니까. 아쉽게도 2층은 아직 공사 중이라 준비된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지. 공사 중인 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므로 다음 층으로 가도록. 하, 드디어 내 집을 보는 건가? 자, 띠링. 도전자 타키는 정답을 맞추지 못했다. 빈털터리인 채로 다음 층으로 올라간다. 아이 뭐야, 문제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뭘 틀렸다는 거야? 문제를 모두 틀린 도전자는 지혜가 하나도 오르지 못해서인지 무엇을 틀렸는지 모르고 있다. 아이 됐어, 이제 문제를 풀어도 끝이야. 내 집 가서 쉴 거라고. 우후. 자, 오, 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 무서워.
자, 후. 조심하시기나 자, 도전자요. 울타리도 없잖아. 어, 입구 여기 있다. 좋았어. 아, 도착. 편안한 내 집. 편안. 포. 뭐? 올라오는데 조금 너무 불편한데? 방법 좀 없어? 없어. 대신 응? 내려갈 땐 편함. 헤헤. 잘 봐. 응? 자, 타키는 요거 써. 응, 건나겠다. 알았어. 자, 난 이거 씀. 응? 좋았어. 오. 자, 그럼 내려간다. 하,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호이, 호이, 호이. 오, 이게 내려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지. 좋았어. 헤헤. 포. 난 이제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다가 밖으로 나오려면 떨어져야 하는 거야? 쓸데없이 힘만 들고? 흠. 쓸데없진 않고 위로 올라가면서 지혜가 오르길 바랬거늘 아쉽구나 도전자요. 하, 이거 철거하기도 힘들어서 당분간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 아니, 그거 버튼 한 방이면 응? 되는데? 버튼? 찌! 어? 어? 흠. 아주 시원하군. 아, 푸. 오? 이런 버튼이 왜 있는 거야? 오, 타키를 제거하려고? 농담이야.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철거하려고지. 오. 오늘은 푸를 철거해볼까?